또이 업계가 이제 좀 약간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또 많이 느끼고 금방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예, 저자님도 회사 그렇죠, 생활하면서 그렇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었던 뭐 비결이나 이유 같은 게좀 있으시다면. 그 이제 시그널 중에 한 챕터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아이돌 산업에 대한 뭐 생각이 어떠신지 뭔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뭐 요즘 뭐 8.7조 원 시장의 팬덤 플랫폼 뭐 이런 것들도 요즘 기사화가 엄청나게 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뭐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게 저도 질문 많이 받는데 사실 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네.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도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라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예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일부는 뭐 돌아가긴 하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세대로 이렇게 완벽히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1, 2, 3,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과거로 완전 회귀된 적이 없었던 거 보면은 이제 지금 사태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좀 당겨진 그 기술들이나 그게 접목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아예 없어지고 이전 세대의 방식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들을 빠르게 조금 더 접목한 컨텐츠, 그 플랫폼들을 일찍이 준비하고 있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시장을 한동안 선점을 하고, 그 사례로 뭐 SM의 에스파나 그리고 마마의 연말 시상식을 보면 이제 가상 맞습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누가 빠르게 접목하고 뭐 새로운 컨텐츠 내놓느냐가 좀 관건이 될것 같고요. 이 선발 주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대중의 반응을 보고 또 후발 주자들이 따라가고 이걸 뭐 디벨롭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식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나 아티스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캐스팅 방식부터 트레이닝 방식 그리고 마케팅하는 방식이 또 한번 전면적으로 바뀌는 바뀌는 시대가 올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이런저런 운영도 하고 뭐 채용 뉴스 같은 것도 전달드리지만 어쨌거나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른 업계는 전반적으로 뭐 채용 뭐 보류 축소 이런 움직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10월 이후부터 엔터사들은 뭐 신입이나 경력 채용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저희는 이제 공고 개수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거나 뭐 기술적인 뭐 부분의 디벨롭먼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티스트가 만들어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쵸. 확대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어서 저도 이제 이 업계에 뭔가 언저리 있은 지한 13, 14년 되는데 13, 14년 전에도 성장할 산업이야라고 생각하고 저도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성장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그럼요. 부분에서. 예, AI 그런. 그런 걸로 대체되지 않는 산업 중에 저는 하나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좀 커리어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야 될것 같은데 또이 업계가 이제 좀 약간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또 많이 느끼고 아, 뭔가 되게 엔터테인해 보여서 들어왔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 때문에 뭐 금방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예, 저자님도 회사 그렇죠, 생활하면서 그렇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자님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올해 내가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었던 뭐 비결이나 이유 같은 게좀 있으시다면 한번 조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 가지고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비교를 뭐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돌아서서 생각을 해 보면 좀 어쨌든 멘탈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아, 멘탈.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 일반 이제 분들에 비해서 멘탈이 강하다는 게 이제 공과 사가 좀잘 구별되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뭐 치이기도 하고 뭐 나쁜 일도 생기고 뭐 그쵸.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제 좀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 나쁜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집에 와서 좀 전환 모드가 빠르게 되는. 너무 그래서 좋네요. 회사 일로 연락을 받아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그러니까 수 있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는 법을 좀 익혀서 그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또 휴식을 잘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식. 이게 번아웃이 많이 맞습니다. 오는 직무예요. 그쵸.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일이잖아요.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크게 봤을 때 서포트하는 일이라서
네, 그들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다른 아티스트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막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이거를 계속 살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스스로 돌아본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딱 놓치면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면 1년이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마 신입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럴 때좀 과감하게 딱 끊고 예, 쉴수 있는 예, 그런 시간들을 저는 잘 가졌던 것 그만두시는 분들 막 같습니다. 가끔 얘기 들어보다 보면 자꾸 이게 머리맡에 일을 놓고 있다 보니까 이거 끊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자님께서는 어쨌거나 이제 공과사와 일과 휴식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그렇죠. 적절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관리자이시니까 뭔가 사람 뽑고 면접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채용 같은 것들, 뭐 면접 같은 것들 진행할 때 이게 참 면접이라는 게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제 엔터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이제 뭐 생각하는 뭐 캐릭터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이게 좀 업계에 뭔가 특화된 특성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 저도 인사채용 담당자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받는데,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저는 진짜 겸허한 사람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나름대로의 겸허의 기준이 있거든요. 예, 어떤 그래서 기준이요? 우선은 그게 겸손하다의 그 겸손이 들어가 있고, 그 허가 이제 비운다는 뜻이다 보니까 자기계발 의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고 겸손한 사람을 합친 게 겸허라고 저는 생각이 좀 좀 들어서 이렇게 예, 유연성이 저희도 있어야 뭔가 한다. 하려고 할때 뭔가 겸허한 사람이 누굴까를 늘 보려고 좀 노력하는데 요건 제 기준이고 예, 저자님의 기준을 아, 한번 제 예, 기준이요. 여쭤보자면 이게 어떠겠습니까? 직무마다 되게 달라요. 아, 그래서 직무별로야. 이제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어려운 직업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빨리빨리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또 업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 동기? 이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정확한 사람. 사실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이요.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저 아시는 분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남이 만든 콘텐츠보다 제일 즐겁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맞잖아요. 저희 일로 보는 그쵸. 순간 그 스트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는 게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사람들. 아, 맞습니다. 중요하죠. 예, 이게 다 아티스트부터 만나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좀 스트레스다.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좀 성향이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은 뽑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음악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 뭔가 소비자로서 다른 기획사 뭐 출시된 아티스트들을 능동적인 소비자처럼 계속 보고 뭐 이런 그죠.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것도 재능이잖아요. 근데 그런 맞습니다. 마음 없이 일을 하면 이제 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뽑아서 이제 같이 일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콘텐츠나 음악에 대한 좀 흥미, 열정 이런 게 있는 분들이 같이 일하기가 좋다. 근데 지원 동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 정말요. 그 자기소개서를 뭐 읽네 안 읽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근데 한자 한자 뭐 성의 있게 읽진 않지만 그래도 빠른 스피드로 아, 보긴 그럼요. 보지 않으세요? 다 보죠. 예, 보긴 저는 보는 다 보는 예.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빠른 스피드로 보더라도 뭔가 눈길을 끄는 멘트들이 아무래도 뭔가 회사 지원 동기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맞아요. 뭐, SMIG, JYP 빅히트에 다쓸수 있는 말뭐 정도 쓰면은 이게 눈길이 당연히 안 끌어질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좀 뭔가 밀접한 지원 동기를 조금이라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하는데,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신데, 그냥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회사 이름 하나만 집어넣어도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거가 없죠, 이런 성의를 들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많을 때는 그런 걸로도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회사 1차 이름이 스크리닝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만 이건 네, 성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내용은 똑같더라도 그거를 안 지키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걸로 좀 맞네요. 스크리닝 하는 경우. 정말 이제 연애 편지로 네. 따지면 디어 누구누구도 아, 그렇죠.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딱 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성의가 네. 뭔가 정말 우리 회사에 넣은 문서인 건지 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건지 그렇죠. 이게 느껴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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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동기의 중요성을 저도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저자님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이런저런 질문 드리다가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 네. 예. 미래의 유로 빅히트 시그널 독자님들 아마 여기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독자님들께 뭐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나 뭐 못다한 얘기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아, 마지막 못다한 얘기. 예, 못다한 얘기. 너무 인터뷰 같았나요? 아, 못다한 얘기. 지금 너무 네. 네. 아, 못다한 네. 얘기. 네. 아, 일단 제가 네.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15년 가까이 됐는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엔터에 대한 좀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대중분들이 아무래도 기사를 통해서 또는 뭐 TV에 좀 자극적인 이슈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슈를 통해서 접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정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네. 네,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것만큼 비인간적으로 아이돌을 뭐 만들고 네.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런 감성을 가지고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이런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네네. 편견 우선, 같은 거를 조금 네. 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금이라도 네.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뭐 지원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네. 이게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어찌 보면은 그냥 회사원인 거거든요. 오, 맞아요. 예, 회사원인 건데 네. 이제 프로덕트가 어찌 보면 다른 뭐 서비스나 프로덕트나 그렇죠. 콘텐츠가 이제 다른 네. 거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 특성에 대해서 뭔가 산업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이 책에서 정말 쉽게 다룬 것 같은데 뭐 지금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지 않다. 뭔가 그렇죠. 정성을 네. 다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도 네. 여기에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그 부록에서 뭔가 친절하게 되게 설명을 잘 써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아, 만약에 미래 독자님들 이제 서점 가셔서 만약에 보신다면 부록 한번 보시고 그 정성스러운 멘트를 느끼시면서 한번 또 사서 보시면 네, 예, 네. 좋지 않을까 네,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빅히트 시그널 관련해서 이제 저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 얘기 나눠봤는데 부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다른 업계에 계시지만 요거에 대해서 뭐 약간 단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모두 되게 유용한 도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오늘 긴 시간 예, 저랑 Q&A 대답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저자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오늘 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